그에 맞는 전술적인 대응을 위해서 김은숙 감독이 한 차례 다시 한번 이 그라운드를 방문을 했는데요. 존스루 패스! 슈팅! 뚫습니다! 문준희 선제골! 정말 중요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전반 막판 화천 K스포가 한 골차로 앞서갑니다. 절묘한 스루 패스 이후에 문은주의 환상적인 마무리까지. 여기서 이수빈 제대로 내줬습니다. 놓치지 않았던 문은주의 마무리. 네, 문은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의 첫 번째 득점을 귀중한 4강전에서 뿜어냈습니다. 나이가 이번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이 오른발로 올립니다. 자, 살아있는데요. 넘어졌고 슈팅! 골! 교체 투입된 서지현이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답답했던 경주한 수원의 흐름을 뚫는 선수는 서지현이었습니다.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한 수원. 이제 스코어는 1대1. 나이에 좋은 킥력이 나왔고 키퍼가 앞에서 나온 상황에서 선수를 맞고 골절. 그리고 서지현 선수가 밀어 넣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경주한 수원의 흐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서지현의 동점골입니다.